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OSEN 유지의 기자 보그맘의 보그맘이 그만 양동근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비는 박한별의 정체를 알았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드라마 보그맘에서는 사랑 때문에 발열 증상을 겪는 보그맘과 그를 고치기 위해 애쓰는 최고봉의 모습이 그려졌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이날 보그맘은 최고봉에게 사랑을 느끼고 발열 증상을 겪었다. 보그맘은 사랑합니다라며 각국의 언어로 최고봉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런 보그맘을 보며 최고봉은 당황스러워했다. 최고봉은 앞서 국정원의 15일 이내로 완벽한 보그맘을 보내지 않으면 보그맘이 폐기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최고봉은 며칠 밤을 새며 보그맘을 고치려고 애썼다. 하지만 발열 때문에 CPU가 녹은 보그맘은 자꾸만 실수를 연발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권현빈 선생은 보그맘의 정체를 눈치챘지만 사이보그 1호 친구가 되었다고 기뻐하며 그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기로 했다. 푸티나의 간반 동기 나홍씨는 알고 보니 도도희의 첩자였다. 도도희는 푸티나가 자신의 비밀을 캔다는 사실과 함께 보그맘의 음료가 윤활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등록해주세요. 한편 최고봉은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아온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 국정원은 최고봉의 당장 보그맘을 폐기하자. 무슨 일 나기 전에 폐기하는 게 좋다. 통제불능 로봇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않냐. 가장 위험한 건 가까이 있는 당신의 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고봉은 이를 거절했고 약속한 시간까지 보그맘을 고치겠다고 했다. 등록해주세요. 보그맘은 국정원 직원의 가장 위험한 건 가까이 있는 당신의 아들일 것이라는 말을 생각하다가 그만 최고봉의 아들 유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유리를 길을 놓고 집에 돌아온 보그맘을 보고 최고봉은 크게 놀라고 말았다.